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번 시간 본문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유명한 본문이죠. 근데 이 8장 전체가 이 변개된 헬라어 성경 넷을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가 그 뒤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는 이것이 원문에 없었을 수 있다 하고 그 이중 가로로 이 각주로 실어놨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이 없게 되면은 이 요한복음 7장과 8장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다고 이것이 원문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공연한 트집 잡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나오시니 모든 사람이 주께로 오더라. 주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주께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한 가운데 세우고 주께 말씀드리길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를 시험하여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라. 퇴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시더라. 그래서 7장 53절에서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의심하거나 거부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분란이 생겨서 그들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성전에 나오셔서 이른 아침에 나오셔서 여기서 성전 바깥뜰에서 회중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대에는 교회 시대에는 성도들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셔서 그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만 해도 거듭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서 몸이 성전이 된 사람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 구약 성전, 율법이 지켜지는 성전에서 주님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일컬으셨으며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대화하시고 자신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 이른 아침이라는 배경은 또 각별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 그 아침에 주님께서는 그 시대적으로 그 밤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는 그때에 재림하신다. 시대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3절에 이 주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가르치시고 비밀리에 뭘 하시는 것이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주님을 참소하려고 하는 방식은 참 비신사적이고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왜 주님께 끌고 와서 재판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가? 우리는 그 배경부터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재판관이 없어서 아니면은 이 율법사라든지 제사장과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자들이 또 관원이고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할수 있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재판관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사람들은 왜 재판을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가져 그 여인을 끌고 왔는가 이거부터 상당히 불순한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악인들을 볼 때, 주님을 대적하는 이 종교인들을 볼 때, 그들의 속마음,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존경하는 척 하면서, 존중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시험하는, 시험을 갖고 와서, 시험거리를 갖고 와서, 이 사람을 고소하려고 하는 그러한 검은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거짓으로 믿는 채 하는 기독교인들을, 교인들을 대할 때 그들의 말 안에 어떤 가시가 있는가, 그것을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불필요한 말을 해서 그들에게 핑계거리를 줘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진리를 모르는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진리를 설명을 하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질문을 해오면 우리는 그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만, 그 복음의 골자만 얘기하면 되고, 복음만 얘기하면 되고, 성경의 진리 지식들을 놓고 다투거나 논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논쟁할 필요가 없다. 모세는 그래서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자기 말 속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현장에서 잡혔으면 남자는 어떻게 됐는지 그런 얘기가 없이 여인만 끌고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인들의 계획은 치밀한 것 같지만은 사실 이 세상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 솔로몬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은 별것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꺾어버리신 방법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글자를 쓰셨죠. 5절에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라고 선동했다, 주님을 그렇게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 여인을 어떤 이유 없이, 대가 없이 풀어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면은 그들은 주님을 가늠하도록 그렇게 선동했다고, 그 주님을 풍기문란죄로 고소를 했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으면은 그들은 주님께서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재판관도 아니면서 재판관이 되어서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다, 이렇게 고소를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재판할 권세가 있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면서 돌로 치기도 하면서 주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을 때는 우리에게는 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사법권이 없다, 그런 거짓말을 또 했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들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거짓말이나 비방도 할 수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한테서 나오는 어떤 말도 다 증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즉각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답을 하기만 하면 바로 트집을 잡아서 고소할 것이기 때문에 땅에다가 글씨를 쓰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시간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잡힌 남녀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율법대로 행하신다고 하면은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석대로 하자면 남자도 데려와서 같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원문 그대로 준수하고자 하시면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 사람들의 의도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죠. 예, 주님께서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다. 재판장도 아니면서 관원도 아니면서 그렇게 했다고 고소할 구실을 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자비와, 그러니까 주님께서 초림 때 사역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스스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만족시키시는 주님의 그 사역들에 맞지 않은 취지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가르침들에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셨는가? 글씨를 쓰셨는데 무슨 말씀을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신명기 22장 22절과 레위기 20장 10절을 직접 써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늠한 남자와 여자를 죽일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다 죽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 여인을 끌고 온 자들의 죄가 같이 드러나는 것이죠. 남자를 은닉해 주었다 하는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범죄자 은닉죄라는 것이 있죠. 범죄자를 도피하게 하거나 그가 도망 다니는 것을 도와주는 그러한 범죄자 도피를 돕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상 그 간음의 공조한 간음한 남녀의 그 죄에 공조한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만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죄를 여인에게 몰아서 덮어씌운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 율법은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한테 끌고 왔던 그 사건 하나만 놓고 볼 때도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하지 않았을 것인가. 권력 있는 자에게는 법의 이 법망이 느슨해지고 돈이나 권력이 없는 그런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들에게는 이 법이 가혹해지는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지만은 아마 그 당시에도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바리새인들, 이런 혹은 이 로마의 권력의 끈을 잡은 자들, 이런 자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왜 예외를 두느냐, 누구의 죄는 그 힘이 있다고 해서 왜 봐주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율법을 바꿔버린 자들 중에서 그런 자들 있죠. 모슬렘이 있는데 그들은 그 성경을 흉내내어서 그런 종교를 율법을 흉내내어서 자기들 종교를 만들었지만 그것은 철저히 남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었죠. 아주 이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음을 저지르더라도 그들은 그 남자는 처벌하지 남자는 처벌을 받더라도 약하게 받고 여자는 아주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는 모슬렘 전체에 다 공통적으로 퍼져 있는 것이죠. 이 여자를 가축이나 미물 정도로 여기는 것은 모슬렘에서 그렇고 이 모슬렘이 영향을 준 그러한 인도에서도 똑같이 카스트 제도라는 그것이 있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인도라는 곳은 이 모슬렘 무굴 제국이죠. 그래서 이 모슬렘 제국이 지배했던 땅입니다. 그 전체가 힌두교도도 지금 수억 명이 살고 있지만은 예전부터 이 모슬렘이 지배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풍토가 남아 있어서 지금도 수시로 이 범죄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이 남녀 차별해서 남자는 별로 처벌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그런 문화가 횡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성경으로 기준을 삼아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는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원칙대로 하지 않는 그 불의를 질타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찔림을 받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그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공의대로, 공의로운 심판대로 판단, 심판 그대로 하고자 하면, 이 여인을 끌고 나온 자들이나, 이 여인을 고소해서 주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자들의 생각 자체도 전부 다 불의이고 죄이기 때문에 다 돌로 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 돌로 쳐서 다 죽이고 남는 자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된다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다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세상을 끝낼 수는 없기에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한명 있었으니 그것은 그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둘씩 다 흩어졌죠.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이 한 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께서 일어서시어 그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나중 사람까지 자리를 떴습니다. 늙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심의 가책을 더 많이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살면서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항상 가책을 더 많이 받는 것인데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쓰신 글의 뜻을 즉각 이해했던 것입니다. 남자를 데려오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이 불의라는 사실, 죄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들은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떴습니다. 왜냐? 그 자리에 있으면은 계속 있으면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두려웠기 때문에 떴겠죠. 그래서 이 백보좌 심판에서 일어날 일, 우리가 그것을 감히 상상해 볼 수는 어떨 것이라고 우리가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실 것이요. 예, 죄 없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시면은 이 세상 죄인들은 거기에 올라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씩 하나씩 대답하지 못하고 불모소로 들어갈 것입니다. 예, 자리를 뜨더라.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항변하는 사람이 제대로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죄를 묻기 시작하시면은 사람들은 대답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너를 고소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이 법정이 무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정죄하지 않고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달린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가엽게 여길 자를 가엽게 여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이 세상 복을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나눠주시느냐 이렇게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오하고 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즉각 죽이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말도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은 서두르시지를 않는 것이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늘만 생각하고 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너는 죄를 한 가지도 짓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이 신약 시대, 죄들이 제거된 시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인에게 그와 같은 죄들, 그녀가 저질렀던 것 같은 류의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은 죄를 반복하는 죄인에게 오늘날도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정죄는 우리 혼에 이루어지느냐, 몸에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그 죄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데 몸과 혼에 동시에 받죠. 그러면 그들은 몸은 죽더라도 혼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죄가 혼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어진 다음에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의 속사람, 즉 혼이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옥의 저주나 정죄하이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로부터 아주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여전히 우리가 이몸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2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주께 말하기를, 당신이 당신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니 당신의 증거는 옳지 않도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거할지라도 나의 증거는 옳도다. 이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노라.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을 한다 해도 나의 판단은 옳으니라.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있기 때문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I am이 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께서 이 여호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I am이라는, 나는 곧 나는 나니라라는 이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아버지의 이름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현현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체적으로 이런 사물이나 이런 능력이나 이런 이런 존재로서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은 창세기에 있는 대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그 빛인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그리고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었고.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빛이고, 또 물리적인 빛이기도 한 것이죠. 이 빛이 없으면은 세상은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둠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이 꺼져가게 되니까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 이 해가 가리워졌던 것도 주님께서 생명의 빛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3절에 당신 자신에 관해 증거하면 옳지 않다.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주님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령의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증거도 받으셨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삼위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도 갖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증인들을 놓고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참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서 자신에 관해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내 자신에 관해 증거할지라도 옳도다. 옳도다. 왜냐하면은 자 이것이요,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시고, 아버지는 아들과 성령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와 성령을 증거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증거하시는 것이죠. 근데 주님 자신이, 그것은 아버지나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증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도 아들을 증거하실 수 있고, 아버지도 아버지를 증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삼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 자신의 증거할지라도 옳도다. 주님께서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에 있어서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막연히 나쁜 장소로 간다는 것은, 안 좋은 곳으로 간다는 것은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늘이 어디고 땅이, 지옥이 어디고 그런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죠. 모르고 살지만 결국에는 둘중 하나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자신이 어디서 와서, 즉 하늘에 계시다가 말씀 하나님이시로 계셨다가 이 땅에 육신으로 인자로 몸을 입고 오셔서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가시는 그러한 것을 이미 아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히 아는 사람은 그가 자기 신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지라는 질문을 한다면은 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계획하시고 태에서 형성하시고 만드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에 대해서 토로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인 것이죠. 근데 영원 전부터 자기가 어떻게 있었는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들의 차이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고,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노라,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종교인들이 하고 있듯이 육신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말을 하고, 그 사람의 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들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외모를 보고 판단했죠. 주님께서 명문가의 자제였다고 하면, 그 권력 있는 집안의 그러한 자제였다고 하면 그들은 주님을 다르게 보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학문을 많이 하셨다고 하면, 그렇다면 그들은 주님의 이 설교를 들으려고 왔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배경을 보니까 별 볼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을 보고 판단한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더 그렇고, 그들은 그것이 죄라는 사실도 모르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까지도 외모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16절에 내가 판단을 한다 해도 나의 판단은 옳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판단을 하신다는 것은 누군가를 판단하신다는 것은 그를 정죄해서 지옥에 보내실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셨죠. 그들은 확실히 정죄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도록 막았기 때문에 저주 아래 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하셨지만은 죄인들, 가늠한 여인이라든지 세리라든지 창녀, 이런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그들이 죄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판단을 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판단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가 언제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성도들에 대해서 판단하시면은 우리의 상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몸으로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과 또 보응이 주어진 것이죠. 행위가 없는 사람들은 또 거기서 슬픔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 판단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판단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판단하시면은 의인과 악인이 받는 상과 벌이 있죠.
주님이 형제를 좋게 대우한 사람들이 받는 상이고, 학대한 자들이 받는 벌이죠. 그리고 백보좌 심판석에서 판단하시면 거기선 판단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주님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보좌 심판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심판들도 아버지 뜻대로 하는 심판이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거가 옳다고 기록되어 있느니라. 두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두 사람을 말씀하는 것인가? 침례 요한이죠.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침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는 영적 존재까지 다 포함해서 말한다고 하면은,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아버지께서 증거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까지도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놓고 판단해 볼때 주님은 율법을 어기신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18절에 나는 나 자신에 관해 증거하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는 나에 관해 증거하시느냐 나에 대해 증거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 증거하신다. 이것은 주님이 사역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있었던 일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육신에 오시는 사실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19절에,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모르며 내 아버지도 모르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들이 묻는 것은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그 요셉의 아들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알려지기로는 그랬었고 그들은 다른 그런 비방거리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어떤 가늠에서 낳은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하나님의 씨에서 여인의 씨를 통해서 오신 것이다. 성령께서는 이 물과 피로 오신 분이라고 증거를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피를 갖고 오셨고 또이 육신의 형태를 취하여서 오신 것이에요. 근데 씨는 그 아담의 씨에서 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잉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이 독생자다. 하나님이 독생자다. Only begotten Son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잉태하셨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말씀 하나님을 육신이 되어 오게 하신 것인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인간 아버지를 가졌다는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억측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궤가 있는 데서 하셨더라. 그러나 아무도 손을 댄 자가 없으니 이는 그 이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수 없느니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수 없느니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20절. 연복궤가 있는 데서 주님께서는 자주 말씀을 하셨다. 예,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주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부 주님께 손을 대고자 하는 그런 증오심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손을 움직여서 주님을 치거나 돌을 던지거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잡히실 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통해서 자기 역사를 하시는데, 특별히 이 주님의 탄생과 성장과 사역과 붙잡히심과 죽음은 전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언되신 그 날에 그 시에 맞지 않으면은 잡히실 수도 없고 죽으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칼빈이 말한 식 그러니 예전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잡히심과 죽으심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 계획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조물들에 대한 것은 피조물들의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행하시듯이 피조물도 사람이라는 존재도 자기 의지를 갖고 행하기 때문에 정해진 궤도로만 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 사람들이 결말을 아신다는 것이죠. 결말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조차도 주님께서는 미리 아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 결론이 이미 난것 같습니다. 아직 그 몸이 부활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결론에 인생의 초점을 우리 일들의 결론,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을 사는 것에 우리가 결론에 맞춰서 놓고 살 수가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현재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확실하게 다가올 미래인 그 영혼을 놓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현재만 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볼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시고자 간다고 하신 곳이 바로 아버지께서 계신 곳, 그 셋째 하늘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이들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려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자살은 죄라는 것이 분명하지만은 성경에서 자살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정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피와 생명을 흘리는 그 땅에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 아닌 것이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살하는 자들이 반드시 지옥에 가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그 의로운 죽음으로 칭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쟁에서 이 폭탄을 쥐고 적진으로 뛰어드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비행기를 몰고 이 가미카제란 식으로 그렇게 이 적의 배에다가 들이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아니면 이 모슬렘들이 그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주로 이 자기 생명을 낭비하는 짓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자살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 통틀어서 어느 문화, 어느 시대에나 항상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과 떨어지시겠다, 분리되신다는 말씀을 자살한다는 얘기로 알아들었습니다. 자기들 생각, 마음속에 있는 대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종교인은 특히 더 그럴 수가 있고, 이 거짓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자살 충동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말하면은 오히려 자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았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위에서 낳았다. 위에서 낳았다. 위로부터 난 것이죠. 성령께서 이 인간의 육신 안에 들어오셔서 마리아의 태 안에 들어오셔서 낳았으니까 위에서 난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나 사람의 혼과 몸은 땅에 속했고 이 몸은 진흙에서 나왔죠. 진흙은 가장 낮은 흙이죠. 바다 진흙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나온 것이 바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신 것은 이 지구라는 이현 세상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이 몸의 형태만 빌려서 나타나신 것이죠. 예, 근데 주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흙으로 된 몸을 입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죄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피와 똑같은 붉은 피를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그피 안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죄 있는 몸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외모만 보고 판단할 적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죄가 없으실까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다고 여기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죄 있는 모양이지만 죄가 없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24절에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이것은 주님의 예언 중 하나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의심하고 주님을 모함하거나 주님을 대적하려고 나왔던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나중까지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가서도 대부분 바울을 대적하고 사도들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해서 온갖 일들을 꾸몄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길을 계속해서 간 것이죠.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라는 것을 여기 적용하면은 이거를 말을 잘못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자기 의지에 반해서 무슨 부당한 것을 하도록 시키시는 법도 없고 그가 죄를 지으라고 그렇게 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데 그 죄를 계속 짓게 되면은 하나님이 뜻에 반해서 멸망하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러자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대론이라 나에게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니 내가 그분으로부터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주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인자를 들어올리는 그때에야 너희는 내가 그인 줄 알게 되리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나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신 말씀들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렇다면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 속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신 세상, 셋째 하늘, 낙원, 지금은 낙원, 그리고 그때는 지금도 거기는 죄가 있는 존재들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 속했다면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명백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없다. 그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주님은 다르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간접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알면서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해온 대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독생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26절에 너희에 대해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 예, 주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없으셔서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빌라도가 신문할 때 주님은 침묵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판단하고 할 말씀이 많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죄를 지고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실 때에는 아무 말 없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일 자체가 부당한 것이기에 주님께서 판단하시면 일이 수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당한 것을 자기 몸에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혼에, 자기 몸에 부당한 이 세상죄를 짊어진 일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에 내가 그분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한다.
주님께서는 항상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구약 성경을 들어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으로부터 우러나와 하신 말씀이 없고 전부 하나님 말씀에서 인용해서 하셨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너희가 인자를 들어올리는 그때 너희는 내가 그인 줄 알게 되리라. 그는 성경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알게 되지만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깨닫기도 하고 또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게 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죠. 29절에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 항상 함께 하셨고, 붙잡히실 때까지도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서 잠시 버려두신 것 외에, 주님께서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항상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9절에,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항상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기 혼자 행한다는 것은 성령과 상관없이 육신적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육신이 홀로 행하도록 두지 않는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행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육신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더라.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직까지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은데 어찌하여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저희 종이니라.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 29절까지 말씀하셨을 적에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습니다. 제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반론하는 사람들이 나오건 나오지 않건 간에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면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 깨달을 만한, 믿을 만한 그러한 분량들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판단에 따라 맡겨져 있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억지로 믿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억지로 믿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믿을 만한 분량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적에도 우리 안에는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이 없는 줄을 그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셔서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들었을 적에 우리 양심을 이 목소리를 거절하지 않고 들었으면은 우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적에 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죄들을 처리해 주시도록 구하는 것과 또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 의로 변명하고 도망치는 것이나 둘중 하나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의에 대해서 집착을 보이고 그거를 가지고 죄들을 변명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못하고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일은 너무나 쉬운 것이고 그 마음을 돌리는 순간 구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시대의 구원이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문제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혼에서 모든 문제들이 비롯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혼 안에 우리 자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우리 안에 두신 이 하나님이 선물 중에서 귀한 선물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속사람 혼인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는가?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 안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또한 주님의 말 안에도 같이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같은 말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만 그 하나님의 인격, 또 하나님의 인격 자체가 100% 들어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단어 하나하나가 영감받았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리해서 생각한 사람들은 뭔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변개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멀리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성경 안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열면 진리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안에 진리가 어디 있는가 헤매이다가 진리를 못 찾고, 성경만 읽다가 가버린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진리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과 오인을 하는 것이 2000년 전의 진리와 지금의 진리는 다르다. 4000년 전의 진리와 1000년 전의 진리는 다르다. 지금의 진리는 다르다. 그런 식으로 이 상대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도 관계가 되고, 사람들은 진리는 과거보다 현재에 점점 더 발전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와서 성경에 그렇게 많은 진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새 사람들이 더 많은 진리를 알고 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보다 더큰 지혜는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지혜들은 세상 지혜와 같지도 않고 이 세상 지혜의 한 부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세상을 잊게 한 지혜이고, 세상이 이현 세상이 끊어지고 다른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와도 이 진리는 계속 통용이 되는, 영원히 유효하고 이 진리가 통용이 되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은 성경이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고, 또 이것은 영원에까지 이어지는 진리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많이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수없이 노예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지금도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겨우 해방되어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환란 때 또다시 한번 이방인들의 노예가 되어서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니엘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전혀 깨닫지 못하므로 자기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종삼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죄인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은 역시 죄인들을 종삼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거하고 살고 있는, 성령 안에서 말하고 행하는 그리스도인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죄의 종이 되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죄인들의 나머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죄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행동 거지에서부터 말과 모든 것이 죄의 종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받고 사는 사람, 받고 자란 사람들, 나는 자유국가에서 태어났고 이 시민의 권리를 누리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실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죄들을 제거한 사실을 믿고 제거한 사실을 믿고 자유롭게 된 사람. 그리고 그 자유를 허투루 쓰지 아니하고 이 성령 안에 삶으로 성령 안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자유를 지키는 사람은 자유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매일 것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점의 축은 영원의 노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영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 누구의 종도 노예도 되지 않았다고 말한 이 유대인들의 고백은 일시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시작부터 다 아시는데 민족의 시작과 그 과정과 그런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보시자면은 그건 거짓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오늘의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그들이 불못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의 종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예, 영원히 죄의 종으로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선하고 좋은 또 아름다운 죄가 없는 세상,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은 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든지, 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육신적 자손들 중에서 또 회심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자된 민족으로 그렇게 자유롭게 살든지,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담이 그렇게 창조되었듯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 천사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종된 자를 없게 하시는 것이죠. 모두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이롭게 하는 것, 육신의 욕구들을 마음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충족시키면서 누리고 살수 있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온전하신 일, 온전하신 뜻과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며 마음대로 추구하며 살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는 것을 참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 땅과 하늘과 온 세상과 우주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득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서로 위하면서 서로 위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몸소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민족으로 부르셔서 쓰시는 존재가 바로 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면서 또 자유자인 아들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하는 말은 그것은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고 그것은 결국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그리고 국가나 어떤 정치인의 힘으로 누구를 자유롭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무덤 아래에서 전부 평등해지는 것이죠. 그 사망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무덤 아래에서 영원히 종이 되어야 되는 그리고 사망 아래에서 지옥에서 또 영원한 죄의 종으로서 이 마귀의 자식들로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고 종이 되어야 하는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자유자로 삼아주신 것을 자유인으로 삼아주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혼들을 주님께 이겨오는 것이요. 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그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8장 전반부 설교를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서 강조한 부분, 가늠한 여인이 율법을 어겼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그리고 그 용서는 율법에서 나온 자비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이 베푸실 수 있는 사랑과 자비였다. 인간들은 죄 있는 인간들은 이런 사랑과 자비를 스스로에게 남에게 행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고 그 사랑은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이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가늠한 여인을 주님 앞에 끌고 나와서 이 불의한 재판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위선을 어떻게 주님께서 밝히시고 그들을 대적하셔서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과 같은 죄인인 우리와 같은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주님께서 풀어주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또 우리의 연약한 양심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 온전하지 못하고 자주 죄를 지으며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한 가지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안에 우리 육신이 부활한다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죄들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 짓지 않는 새 몸, 영원한 주님의 능력이 있으신 그러한 몸, 그 몸을 갖고 살게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받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다른 생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가늠한 여인과 같았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서 희망이 없었고, 현 세상 희망이 없고, 오는 세상에서도 참으로 절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주님은 우리 안에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대가 없는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풀어주셨고 자유롭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수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살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우리가 살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신을 제어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능력을 우리의 몸에 받았습니다. 우리 영 안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남은 시간들을 아껴서 진리를 알고 또 진리를 전하는데 시간들을 투자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